인터넷상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자본을 이끌고 있으며 세계를 움직인다고 나와 있습니다. 심지어 전 세계 화폐 공급의 80%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. 로스차일드 가문은 일개 사업 집단에 불과합니다. 물론 로스차일드 가문이 18세기부터 은행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번 것은 맞습니다.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영국 정부에게 재정 지원을 받아 큰 돈을 번 것도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포도주와 금융업 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워털루 전투 중 영국 국채를 구매해 떼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나 유대자본을 활용하여 이라크 전쟁을 벌였다는 등의 이야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. 그런 내용의 정사 기록은 그 어떤 역사책에도 적혀있지 않죠. 거기다가 미국의 저널리즘 연구기관인 포인터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로스차일드 그룹의 연간 수익은 2017년에 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한화로 5천억밖에 수익을 벌지 못했다는 것이죠. 잠깐 형, 5천억이요? 아이 물론 큰 수익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를 흔들 정도의 자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삼성전자의 2019년 영업이익은 36조 원입니다. 만약 세계 경제가 5천억 원으로 흔들릴 정도였다면 삼성전자는 태양계를 흔들었을 겁니다.